뉴스원 기사예요. 2024년도 5월 24일자 기사인데요. 조국, 난 집에서 독서. 한동훈은 도서관. 방문고리 용산 비서관 어찌라는 기사의 기사입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정치권 복귀를 위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뭐 언론 플레이를 할 수도 있죠.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 정우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이 용산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제3비서관에 발탁된 것에 대해서 기가 막히다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한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설 것 같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책을 집에서 읽는데 한전 위원장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며, 물론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수는 있지만 공공도서관에서 읽는 이유는 언론 노출을 희망은 아니겠는가? 언론에 노출되도록 읽는 건 정치 무대로 복귀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다짐했던 조 대표는 한전 위원장이 여당 대표가 되는 것과 관계없이 누구든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한동훈 당시 검찰 라인의 주장이고 소신 아니냐. 한전 위원장은 자신의 범죄 혐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자신이 수사했던 것처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조국의 정치법이고 보기에요. 정호성 전 비서관의 용산 행에 대해서 그 보도를 보고 기가 막혔다고 회를 쳤습니다. 조 대표는 그는 박근혜 정권을 망쳤던 한 사람 중 한명 아니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하고 기소했던 사람 아니냐면서 당시 수사 기소할 때 온갖 비난과 비판을 해놓고 다시 그 사람을 채용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아무튼 정치인들이 독서를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뭐 집에서 읽든지 도서관에 읽든지 정치인들이 머리가 텅빈 것보다는 책으로 많이 채우는 것이 좋은 것이죠. 조국이 한동훈을 걸고 넘어지는데 한동훈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계속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는 책은 구입하지만 가볍게 읽을 거리는 도서관에서 읽어 치웁니다. 그게 시비거리가 되나요? 조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오픈된 인사 채용에 관해서 자신이 검사 시절 구속시킨 자를 채용했다고 참 오히려 했다고 꼬집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조국의 옹졸함을 내보이고 오히려 윤 대통령의 거짓 없이 거침없이 자유로이 인사 채용에 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가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앙심이 있어서 꽁 해가지고 자기가 했던 것은 다 따지고 피하고 이제 일어나 보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는 그런가 관계없이 그 예전에 있던 것과 관계없이 또그 사람이 또 필요하면 또 채용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침없이 인사에 대해서 조국의 옹졸함하고 비교하게 되네요. 조국이 굉장히 스케일이 큰 사람인 줄 알았더니 갈수록 이런 째째스러운 뭐 도서관에서 있든 집에서 있든지 뭐윤윤 대통령이 뭐 자기가 뭐 검사 시절 구속시켰든지 뭐 지금 채용하든지 그런 시시껄렁한 걸 가지고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것은 보면 여자들이나 나도 여자지만 여자들도 잘안 하는 짓이에요, 이런 건. 정치인들이 좀 스케일이 좀 크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모든 것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뉴스원 2024년도 5월 24일자 기사.
조국, 난 집에서 독서, 한동훈은 도서관, 박문골이 용산 비서관, 어찌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